네, 안녕하세요. 래프감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분께서 그 축구와 이제 저희가 그 축구와 리뷰를 할때그 축구와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영어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뭐 오프라든지 아웃솔이라든지 뭐 힐컵이라든지 힐카운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용어들이 아마 그 축구화를 자주 많이 접하신 분,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축구화를 구입을 하러 가면 축구화를 판매하는 곳, 예를 들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이런 매장에 찾아가면 그 이렇게 스태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좀 아는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신어봐서 잘 아시는 분들보다 우리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그 축구화의 특성을 설명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라든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축구화를 설명을 할때 소비자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점, 아는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정도로 잘 트레이닝되어 있는 그 스태프들을 이제 국내 일반 매장에서 사실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 비춰보면 단순히 축구화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 장비라든지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특히 뭐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전공 학과도 개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 친구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뭐 카메라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테일 정보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리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리뷰들을 듣다 보면 비전문가인 사람들에서는 사실은 좀그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디지털 카메라를 이렇게 그 DSLR 제품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거나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서도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제 그런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한데 사실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스펙이라는 게뭐 하드 드라이브 용량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종류, 등급, 뭐, 그 다음에 CPU의 등급,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있으니까, 비싸면 더그 CPU가 좋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비교적 쉽기 때문에, 또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축구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교육이 축구화라는 신발 하나가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부품의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공정은 일반적으로 운동화라든지 이런 공정들은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서 만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축구화를 형성시키고 있는 그 부품의 수는 많지는 않아서 용어는 이제 한 번, 두번 정도만 이렇게 익히면 금방 알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떤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때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축구화를 수집을 해갖고도 왔고 사용도 해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희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외국의 그 당시 사이트도 아니었지.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가 형성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다이렉트만 하더라도 2000년 초, 1990년대 말, 그러니까 90, 몇 년도죠? 이게 한, 서프사이드가 97년 정도였고 프로다이렉트 거의 그 즈음인데 그 즈음 정도의 이어사가 성립돼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는 않은데 대신에 프로다이렉트는 그 당시에 뭐 최근에도 그 무슨 이슈 같은 이런 그 별도의 매거진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크바이브를 통해서 그 당시에도 프로다이렉트가 만들어내는 그 카탈로그를 그걸 이제 뭘 주문하게 되면 전 세계 그 소비자들한테 배포를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축구와 관련된 용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하나 볼까요? 옛날 거?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다이렉트에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그 축구화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그 책자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팜플렛인데 카탈로그죠, 이제 카탈로그인데 아, 이 카탈로그를 잡아야겠다. 여기 있는 축구가 그 매니아의 풀시즌인가요? 풀시즌이니까 90년대 요런 식으로 그 당시에 나왔던 축구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요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여기 이제 코파 문제 같으면 여기 이제 코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이제 나이키 제품들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예. 여기에 지금 나이키 축구화에 관련된 얘기들이 달려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여기에 그 무슨 레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울트라신 뭐 피타도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요거는 이제 그 프로 다이렉트용이지만 프로 다이렉트 말고도 그 외국인 뭐 지금도 런던에 가면 아마 그 런던에 나이키 타고 가보신 분들 계시면 옥스포드 스트리트인가 거기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사커신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러벨하고 사커신이 아마 그 합쳐지지 않았나. 러브, 아, 스포츠 다이렉트가 합쳐졌나요? 러브에는. 하여튼, 서크신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꽤 오랫동안 런던 한복판에서 그 축구 용품들을 취급을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오는 팜플렛에서도 간단간단하게 다 되어 있고, 뭐, 90년대 EPL 출범하고 나서 같은 경우는 영국의 매치라든지 뭐, 슛 이런 잡지들을 구독을 하면, 거기에 이제 그, 인터넷이 활성화됐던 시절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몰이라는 게. 거기 이제 축구와 관련된 그, 팜플렛이고 거기에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이 축구화에 사용되는 영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뭐 오프라든지 뭐 플레이 아웃솔이라든지 뭐 스터드라든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만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SG라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의 형태를 말하는 거지. 그 그라운드 형태에 따라서 축구화가 어떤 식으로 아웃솔이 구성되느냐를 정의하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즈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는 이제 축구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아니면 몰드 타입을 예전부터, 70년대부터 고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스터드가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G는 그 드라이브, 그 나사 못으로 돌려서 풀었다 하는 형식이어서, 그거를 영어에서는 스크루인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쥐채식이라고 그래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 방식 같은 방식, 그다음에 SG라 FG라 이런 것들이 비교적 현대 들어와서 이제 분류된 방식이긴 한데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크린이라는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지, 그다음에 몰드 타입이라는 게 현재 고정형이라는 몰드 되어 있는 형태로 이 아웃솔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몰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냥 스터드 형태를 보거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만든 대로 FG다, SG다, 뭐 AG다, HG다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의 그 혼란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축구화가 예를 들면 하나의 축구화가 있다고 하면 그각 축구화의 파트 명칭,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막을 제가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저희가 영상 길다고 아직도 불평하신 분이 많긴 하지만,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건 요런 거구나 하는 것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축구화를 지금도 뭐 인조가죽이다, 천연가죽이다, 니트다, 뭐 우븐이다, 뭐 테이진이다, 뭐 KNG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도 많이 쓰시는데 이제 축구화를 형성시키고 있는 가장 큰 거는 가죽이죠, 이 가죽. 근데 이 가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축구화의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소위 말하는 깔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큰 덩어리로 보면 이 어퍼라는 게 있고 바닥이 있고 그 바닥과 어퍼를 연결시켜주는 미드솔과 인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미드솔 영어들이 대부분 한국어 번역으로 안 되어 있죠. 아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솔은 중창, 뭐 인솔은 깔창. 그다음 요거는 뭐라 그러죠? 아웃솔은
거창? 아, 거창이라고 부르는군요. 예. 거창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어퍼는 그대로 어퍼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번역수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 이런 걸 통이라고 부르죠.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축구화가 그렇게 몇 가지 등 부분을 나눈다고 하면, 신발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어퍼입니다. 어퍼라고 하고, 영어로는 UFFER. 이 어퍼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축구화에서 가장 축구화 제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퍼. 이 어퍼는 종류에 따라서, 천연가죽, 인조가죽으로 크게 나누고, 인조가죽은, 인조가죽 중에서도, 니트라든지, 지금에는, 우븐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걸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천연가죽인 경우에는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소가죽 이런 것들로 나누죠. 그러니까 돼지 가죽 이런 거를 어퍼 쓰진 않아요. 내구성 때문에.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은 뭐 저희가 캥거루 가죽과 관련된 제품의 특징 그것들도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재생 목록에 그 지금 조금씩 분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푸마는 푸마 축구, 아디다스 아디다스 축구, 나이키 축구의 리뷰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데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캥거루 가죽 특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드려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소가죽인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뉩니다. 물론 뭐 캥거루 가죽도 등급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뭐 소가죽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풀그레인 레드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우하이드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칼프스킨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칼프스킨 같은 경우가 소가죽 등급에서는 제일 비싸고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죠, 칼프스킨이. 그래서 명품 백가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칼프스킨인데, 미즈노 모렐리아의 최근에 그 복각 그 시리즈 중에서 하나가 네오2에서 아마 까만색인가 나왔던 게 캥거루 가죽이 아닌 칼프 가죽으로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캥거루 가죽만 우리가 사용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종류의 등급이 있다는 거, 어퍼에. 그 다음에, 요 며칠 사이에 저희 리뷰 중에 댓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선호하고, 하시는데, 인조가죽은 왜 그러면 캥거루 가죽을 다안 만들고 인조가죽을 사용하느냐는데, 인조가죽을 이 브랜드들이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80년대 중반부터 있었던 그 동물 보호, 그 다음에 친환경 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주로 캥거루는 호주에서 생산이 되는데, 호주에서 만약에 축구화를 전 세계에 있는 각 브랜드들이 축구화를 만들려고 하면, 모든 축구화를 다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서만 상품을 내려고 하면, 1년에 도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캥거루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따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나이키가 1990년대 후반, 97년 이럴 때 이제 머큐럴 베이퍼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때 캥거루 가죽을 탈피해서 천연 가죽을 탈피해서 인조 가죽으로 빨리 전환을 하는 상태고 그 이어서 아디다스가 뒤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캥거루 가죽이 이제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사일로 4개가 있어서 주로 판매되는 것들 사실 지금 어떤 비중으로 보면 캥거루 가죽 분야가 적고 오히려 인조 가죽 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물 보호 차원에서 성공했다고 할수 있겠죠. 동물 보호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고는 하겠지만, 대신에, 제품에, 그러니까 캥거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퍼의 질감, 그 다음에 가죽의 질감, 그 다음에 가죽의 내구성, 그 다음에 발수성, 그 다음에 뭐, 신축성, 이런 부분에서 과연, 니트나 이런 것들이 캥거루 가죽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은 따르긴 하지만, 최근까지 나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니트 타입이나 우븐 타입 이런 걸 보면 캥거루 가죽이 했던 어느 정도의 요건들은 다 맞춰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캥거루 가죽 아닌 축구화를 신더라도 충분히 축구의 최소한의 경기력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진화가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만큼 발전이 됐고 소재상으로도 충분히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 어퍼 그러니까 이 어퍼가 전체적인 가죽인데요 그 어퍼 중에서도 축구화의
이런 식으로 어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로 요게 따로 붙죠. 이 턱,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걸 텅이라고 부릅니다. 텅이라고 부르는데 요 텅이라는 거는 사람의 혓바닥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다면서 이걸 텅이라고 부르는 거죠. 텅이라고 부르고 이 텅이 대부분의 그 코파 문자도 그렇고 신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으면 이렇게 접힙니다. 접히기 때문에 접히어서 이거를 폴드 오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접혔다는 거죠. 폴드가 돼서 폴드 오버돼서 접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는 게 폴드 오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텅 이거 자체는 그다음에 텅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폴드 오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퍼 안쪽에 이렇게 발을 넣으면 여기에 발끝 우리가 그 축구 킥의 종류의 토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발끝이 닿는 요 부분이 토 부분인데 요 끝, 발끝 부분이 이토 부분에 그 발이 이렇게 들어가면 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감싸주긴 하지만 발볼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이 앞쪽에 결국에 이제 발가락이 닿냐 안 닿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요 발가락이 앞쪽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을 토 박스라고 부릅니다. 박스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담는 곳이니까 발을 담는 곳에 공간 형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토박스인데 이 토박스는 그 제품의 요 앞쪽에 어퍼를 요렇게 낮춰서 만드느냐, 여기 높여서 만드느냐, 요게 좁게 만드느냐, 넓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토박스의 공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축구화는 발끝이 잘 모아진다, 어떤 축구화는 발끝이 안 모아진다, 아니면 신발 같은 사이즈 신었을 때 앞쪽이 남는다 그러면 토박스 공간이 넓은 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요 신발이 들어가는 공간을 토박스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축구화에 이제 앞쪽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요, 발볼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그 발볼이라고 부르면, 이제 여기 전체를 다 말하지만, 실제로 발볼은 중조골.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돼 있어. 발가락이 옆으로, 엄지발가락 쪽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엄지발가락 옆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을 중조골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조골 헤드 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중조골 헤드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사람의 발이 이렇게 이제 그 아치 있는 부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발볼을 좌우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중조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중족보가 이제 그 신발을 벗겨지냐 안 벗겨지냐고 하는 게 최근에 그 이런 니트 타입이나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인조 가죽으로 형성되어 있는 니트 타입 축구화, 그 다음에 목 있는 축구화, 그 다음에 끈이 없는 축구화가 발에 밀착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중족골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여기가 우리가 뒤꿈치를 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신는 굽이 높은 구두를 우리가 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힐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꿈치 부분이 이제 하이힐이라는 거는 그 힐이 높다 이런 뜻이니까 하이힐 여자분들이 신는 거. 그게 뭐 길이가 뭐 12cm나 뭐다 뭐 엄청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뒷부분이 힐이고요. 그 다음에 요 힐이 여기에 그 뒷부분에 그 아킬레스건 쪽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이 힐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힐과 마주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꿈치 이쪽이 힐을 잡아주는 힐 카운터가 돼서 여기에 발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힐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힐이 안쪽에 그 요렇게 축구화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뒤축을 막 구겨 신잖아요. 막 구겨 신그 그러니까 뒤꿈치를 눌러서 신으면 여기가 뒤꿈치가 망가지게 되면 신발이 벗겨지죠. 그러니까 최근 축구화들의 뒤축에 이 부분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코파 문제할 때부터 이미 시도가 약간씩 되긴 했던 건데 요힐 안쪽에 딱 신어서 발 뒤꿈치가 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 그 다음에 신발을 신더라도 이 뒤축 쪽이 잘 고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힐 안쪽에다가 여기서부터 이 축구화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얇은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씌웁니다. 얇은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 씌우는데 그게 힐 컵이에요. 그러니까 컵은 물건을 담는 형태인데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이 쏙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컵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비축을 형성시키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힐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힐컵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뒤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축이 잘 발이 들어갔을 때잘 지지가 되고 고정이 되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뒤축에서 오는 충격, 그러니까 태클을 상대방의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도 여기에 있는 두툼한 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충격들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하는 역할도 하죠. 축구화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나온 뭐 프레데터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나왔던 나이키의 뭐 베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기 이쪽에 도포되어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돌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무팟이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대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강한 킥을 보내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축구화에서 그 가죽을 만들고 나서 가죽으로 이렇게 어퍼를 만들고 그 가죽 어퍼를 만든 다음에 그 가죽으로 축구 공을 찼을 때 일반적으로 발에 통증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가 천을 댑니다. 천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금도 이 축구화를 봐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죽이 여러 가지 형태로 스티칭이 되어 있고 더 두툼해 보이죠. 이 두툼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공을 찼을 때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안쪽에 충격을 줄여주는 스폰지를 대요. 얇은 스폰지 같은 거를. 그거를 댄 다음에 이렇게 집어서 그 여러 가지 스티칭.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느질을 해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티칭이라고 해서 스티칭이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족부, 발의 앞쪽에 해당되는 이 전족부, 중족부, 후족부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중족부와 전족부였습니다. 전족부 앞쪽에 있는 어퍼에 되게 축구화들이 이렇게 스티칭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라이닝의 소재. 그러니까 이제 라이닝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축구화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한 뭔가를 패딩을 처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딩이란 우리가 패딩 파카 이런 걸 얘기하듯이 뭔가 두툼한 소재를 이렇게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딩 처리라는 건 천과 천이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솜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그 거위털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오리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다운을 만들 때 다운을 이렇게 그 무늬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 다운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그게 스폰지를 넣거나 하고 나서 스티칭을 하지 않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 그 스폰지들이 다 헤어지거나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스티칭을 해서 구획을 나눠 놓으면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스폰지 패딩들이 축구화의 안쪽에 그 패딩 형태를 잘 유지시켜 줍니다. 그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축구화 바깥쪽에 하지 않고 안쪽에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너 그러니까 축구화의 안쪽에 라이닝 그 라이닝이나 라이더라는 건 이렇게 뭘 하나 대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 대는 형태 그러니까 축구화를 보면 가죽 그 전체 그냥 한 겹으로 축구화 그 가죽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노출되지 않죠. 노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양말이 빨리 물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축구화도 그런 거 많았어요. 옛날 축구화들은 라이닝 가죽에 그 염색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발을 신고 뭐 수중전을 한번 한다든지 하고 지금도 수중전을 하고 나면 되게 묻어나긴 해요. 가죽에 염색되어 있는 물이 양말에 하얀 양말 같은 거 신으면 시커멓게 다 물들어서 나오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한번 물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라이닝 처리를 할때 안쪽에다가 이 신발 안쪽에 이렇게 보면 되는 천 여기 안쪽에 천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축구 안쪽에 되어 있는 천이 있고 그천 안쪽에 요렇게 솜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드는 거를 패딩 처리라고 그러고 요 신발 안쪽에 천을 대는 것 자체를 인너 라이닝이라고 그럽니다. 안쪽에 라이닝 처리를 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축구와 어퍼에 대한 것들은 대강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런 스티칭이 과연 이게 단순하게 라이닝만 위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 미즈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푸마 1042 모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스티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스티칭 방식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그 뭐죠? 안에 아마 라이닝 소재도 조금씩 다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조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 축구화가 리즈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 요 라이닝이 발의 움직임의 형태를 반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티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문자도 마찬가지. 쿠팡 문자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횡으로 지금 라이닝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그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발이 앞이 움직였을 때 가죽의 움직임과 그 발의 움직임이 같은 움직임 선상에 있을 경우에 그 신발에 가는 데미지, 그러니까 한쪽 특정 방향에서만 그 힘을 받는 구조여서 어퍼가 불규칙적으로 그 늘어난다든지 하진 않고 일정한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요그 가죽을 요런 식으로 부분 절개를 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나눠서 스티칭을 하게 되면 가죽의 늘어남, 이게 없을 경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경우에 있을 때 가죽이 옆으로 발이 움직이면서 계속 발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안에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어난다 그러면 스티칭이다 경계선으로 형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 내에서만 가죽이 늘어남이 발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스티칭이 잘 되어 있으면 축구화가 실제로 장시간 오랫동안 몇년 동안 신는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방향에서나 이 어퍼 앞 전족부 쪽에서 가죽이 늘어나서 신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꼭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즈노 레블라 같은 걸 보면 이게 카메라 빛 때문에 잘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스티칭이 없어요. 스티칭이 겉으로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는데 대신에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이 스티칭을 없앤 대신에 이 축구화는 안에 메모리 폼을 구획으로 나눠놨어요. 구획으로 나눠놔서 요 메모리 폼을 이그 가죽에 붙여서 그것들이 가죽의 전체적인 결을 형성시키고 뼈대처럼 다 붙여놨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들이 겉에 스티칭을 줄였지만 대신에 안쪽에 이그 메모리 폼을 구획적으로 나눠서 가죽에 이제 다연결 붙여서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힘이 받더라도 가죽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축구화를 준비했던 이유가 지금 그런 것 때문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어퍼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퍼 스티칭과 관련된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어퍼의 패딩 처리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통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쿠팡 문디알 이후에 대부분의 축구화들은 다 이런 식으로 통이 길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 축구화를 아시는 분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다른 영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끈을 묶은 다음에 여기 매듭이 만들어지면 요 매듭은 일정한 그 부피를 갖게 되죠. 두께를 가지고 부피를 갖게 되는데, 요게 만약에 공이 날아왔을 때 발리킥 같은 걸로 해서 이 텅이 없는 상태에서 요 신발 끈이 있는 매듭의 정통으로 맞으면 발이 엄청난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폴드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축구화 끈을 안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축구화 이 텅의 움직임이 싫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턱 바깥쪽으로 매듭을 이렇게 묶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데이비 베컴 같은 경우는 이 턱을 벌린 다음에 고무밴드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완전히 덮도록 신발 끈 있는 부분은. 물론 이렇게 하면 지금 현대 축구에서 말하면 스트라이크 존의 면적을 넓힌다 할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힌다기보다는 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 면적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이런 패딩 처리가 없으면 공에 직접적인 타격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힘을 가했을 때, 이런 패딩 처리가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뭐죠? 프레데터의 고무돌기 같은 것들이, 그 고무돌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반발성 때문에 더 멀리 간다 그러지만, 공이 날라와서 차거나, 내가 공을 차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런 말랑말랑한 소재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그 축구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즈노 모렐리아스 이런 그 시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프레임에 이런 여러 가지 메모리 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메모리 폼 대부분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뭔가 힘을 가하는 데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가해지는 힘을 완화시키거나 그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축구화들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죽 한 겹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발에 가해지는 그 터치상의 느낌은 더 직접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축구화에 그 가해지는 충격이
이런 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상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과거 축구화들이 이런 식으로 힐컵을 안쪽으로 다 넣어서 가죽이 그대로 다, 그 힐컵을 다 감싸는 형태였다가 축구화가 진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힐컵이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 안쪽에는 힐컵을 형성시키는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대신에 힐컵을 바깥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익스터널이라고 불러요. 익스터널. 그러니까 힐컵이 안쪽에 감추어져 있으면 안 보이죠. 힐컵 플라스틱. 이런 경우에는 인터널이라고 부르고, 인터널 힐컵이 사용되었다고 부르고, 반대로 힐컵에 해당되는 부분, 발 뒤꿈치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게 아웃솔 플레이트의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뒤쪽까지 어느 정도까지 일정한 도로 올라와 있는 형태. 이 형태는 익스터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인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힐컵이 인터널로 되어 있을 때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지만 이렇게 만들므로서 아웃솔 플레이트와 요 힐컵이 외장 형태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드러남으로서 축구하는 기본적으로 아웃솔, 발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체되게, 그러니까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 부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차이를 만들었죠. 과거에 코파 문디알의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코파 문디알의 혁신적이었던 거는 그 아웃솔과 스터드와 그 다음에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일체형으로. 그게 가장 혁신적인 공법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라고 하면 힐컵이 외부에 드러나고, 그래서 힐컵과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음으로써 발의 높은 지지성, 홀드성을 유지하고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가 그라운드로 해서 움직일 때, 짚고 움직일 때 축구화의 좌우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구화들이 지금 익스터널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울트라짜입니다. 지난주에 이니에스타가 한국에 왔었죠. 한국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그 이니에스타가 신고 있던 축구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요게 이제 전 모델입니다. 전 모델이고,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와인 컬러로 그 빗셀 고베 유니폼 색깔을 맞춰서, 홈 유니폼 맞춰서 이제 색깔이 나와서 지금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고, 한국에서도 정식 출시가 된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정식 출시가 되는데. 요 지금 울트라짜 모델, 이 울트라짜 모델인 경우에 보시면 힐 카운트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맞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에서 익스터널을 그렇게 높이진 않았었어요. 약간 올라와 있죠. 아디다스에서 대표적인 스프린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1위 구조를 보시면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힐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화는 지금 뭐 미즈노 같은 경우에 모렐리아라는 또 네오랑 다르게 그힐 카운트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에 뭐 이런 네오나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레블라도 인터널 방식이죠. 안쪽에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서 홀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 인솔. 그러니까 인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깔창 이렇게 여기 부르는 건데, 이 깔창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식스의 어떤 스페바인가요? 뭐 그런 힐컵이 최고다. 아니 또 어떤 분은 그 포론이 최고다. 뭐또 어떤 분들은 뭐 하여간 뭐그 미즈노의 무슨 제로글라이드인가요? 그게 아식스 제로글라이드인가? 하여간 뭐 그런 저는 뭐 전혀 그걸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요 축구화의 인솔인데, 요 인솔은 이 축구화의 구조를 보시면 왜 인솔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으세요. 그 바닥을 우리가 아웃솔이라고 부르죠. 아웃솔인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거 아웃솔과 스터드가 구분이 되지 않는 형태로 이 자체가 통창으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걸 솔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닥이라고 부르고,
요 부분만 스터드라, 스파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서 스터드라고 부르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요그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에 사용되는 소재가 좀 다른 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다 이거 아웃솔 이제 플레이트라는 거는 여기 전체 판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스터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따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재상으로 봐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까만색을 형성시키고 빨간색 형성시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아웃솔, 그러니까 바깥쪽 바닥이라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축구화의 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이라고 부르고, 요솔 중에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스터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스터드라고 부르지만, 과거에 축구화가 이렇게 통창으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들. 나올 때는 이거 자체가 그냥 소울이죠, 소울. 그래서 얘네들은 이 아웃솔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도 설명할 때 소울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이걸 소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울을 가죽과 그대로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 소울과 그 다음에 가죽 사이에 축구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과거에는 뭐 이것도 그 얇은 종이 같은 종이 압축 종이 같은 거다 했는데 플라스틱류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그 저희가 프레테 같은 거 보여드릴 때 플라스틱 같은 게 완성이 됐지만, 과거에는 이 부분이 물 수증전을 많이 치르고 나면 이게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 미드솔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미드솔이라고 부르는 거는 말 그대로 미드의 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창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그래서 이게 이걸 중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아웃솔을 겉창,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솔이라 그죠. 그래서 이걸 아웃솔은 이제 겉창, 여기 가운데 있는 미드솔인데, 미드솔 소재가 대개는 이제 딱딱한 소재로 얇게 가공은 굉장히 얇거든요, 이거 자체가. 얇은 거를 아웃솔과 이 스터드 가죽과 그 다음에 요 스터드를 결합시킬 때 필요한 장치여서 요게 들어가는데, 요것만 넣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적당한 이 딱딱함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쿠션을 갖고 있는 이 인솔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솔에 해당이 되고, 이 인솔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포론 소재가 사용된 제품도 있고, 근데 사실은 뭐 포론이다 아니다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게더 좋다 안 좋다, 판매하기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이키가 공개했던 뭐였죠? 뭐 에어줌 베이퍼인가요? 뭐 그런 제품에 여기 이제 전체 길이로 그 에어줌 팩을 넣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축구하는 기본적으로 그 말랑말랑한 인조구장, 푹신푹신한 인조구장, 아니면 푹신푹신한 천연구장 이런 데서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 쿠션이 있을 경우에 발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딱딱한 구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좋은 인솔로 어느 정도 쿠션을 원하실 수 있지만, 축구화를 만약에 천연잔디에서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너무 물렁물렁해서는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솔까지 설명을 드렸고, 라이닝도 다 설명을 드렸고, 힐카운트, 힐컵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남아있는 건 아웃솔인데요. 이 아웃솔은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냥 소울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이 구조가 어떤 걸 볼까요? 미즈노도 보면 뭐 여기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 스터드는 서로 경도가 다른 소재들이 사용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는 이제 이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도 페박스가 있고, 일반 폴리우레탄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레탄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축구화에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는 그 그라운드에 직접 받는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소재들과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프린트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는 게이 스프린트 탄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굽어지게 하느냐, 안 굽어지죠, 이렇게 당기면. 여기 굽어지게 하냐, 여기 굽어지지 않게 하냐. 그다음 탄성을 위해서 여기에 그 카본 소재나 카본 유사 소재를 사용을 해서 이게 고탄성 반발성을 갖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축구화 개발의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퍼상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퍼의 안쪽에 뭐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되죠. 고무돌기가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폼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폼팟이라는 다른 어떤 그 포럼 소재의 작은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아웃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웃솔에 있는 이쪽 부분이 스터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크게 나눈다 그러면 이 미주노 잘안 보이는군요 이게. 아쉽게 이걸로도 보일라네. 아 이게 조금 낫나.
네.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의 스터드는 이런 식으로 다 대부분이 원형입니다. 이 원형은 가장 전통적인 형식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레이드 날처럼 칼날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나이키에서 그 머큐리얼 시리즈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처음 나오고 그다음 아디다스에서도 프리시즌인가요? 그때부터 나왔는데 요 블레이드 타입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당시까지 있던 그 축구화의 스터드 규격에는 안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축구 아마 룰이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된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축구화 스터드의 길이 예, 그 스터드의 길이의 맥시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형 축구화 스터드 원형이어야 하고 그 원형의 직경 스터드의 직경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잘 맞췄던 게 코파 문디알이어서 코파 문디알은 피파 어프로브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요 바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터드의 소재가 가죽 압축 가죽이라든지 뭐 압축 고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사용이 되고 아니면 알루미늄이 사용이 되다가 SG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파 문디알이 와서 비로소 이제 그 폴리우레탄 소재 연질의 폴리우레탄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그 스터드에 대한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감소를 했죠. 그래서 비교적 고파 문제알이 장기간에 걸쳐서 꽤 사랑받은 축구가 되었었었는데, 이 블레이드 타입이 이제 축구화에 나오면서 그라운드의 그립성이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시절. 그러니까 그뭐 영국 같은 그라운드 환경,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환경이었을 때 일반적인 원형 스터드가 갖고 있는 그립의 한계성, 아니면 SG 스터드인 경우에는 스터드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때문에 무게가 코파 문디알이 290g이고 할때그 아디다스 월드컵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 무게, 그러니까 축구화 자체 무게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그 SG 스터드를 알루미늄 스터드를 끼우게 되면 FG 무게 기준으로 220g에서 250g 사이의 축구화들이 270에서 290g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무게는 경감시키고 그립성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블레이드 타입의 그 스터드가 나와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칼날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형태 일자로 되어 있는 거를 블레이드 타입 그 스터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이제 원형 스터드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이 울트라짜 같은 경우를 보면 앞쪽은 원형이고 뒤쪽은 지금 그 블레이드 타입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스프린트 상에서 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경기할 때뭐 뛰거나 할때 앞쪽이 스터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뒤쪽. 그래서 축구화를 신다 보면 맨땅에서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앞쪽 스터드가 다 달았을 때도 뒤쪽은 거의 멀쩡한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축구화 스터드에 실제적으로 뒤쪽에 지금 블레이드 타입을 사용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식스가 추가하고 있는 플러스 온가요? 그 온가 10인가 하는 그 프로젝트로 지금 요 뒤쪽에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터드 뒤쪽을 높여서 축구화의 전방으로 약간 이렇게 그 굴곡성 한 10대 15대 정도의 굴곡성을 갖도록 해서 빠른 스프린트 예, 퀵 스타트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글쎄요, 큰 효과가 있을지 하는 데는 약간 뭐 그런 데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미즈노를 봐도 지금 뭐이 미네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원형도 아니고 원형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타입으로 애매한 중간 정도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블레이드 타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직진 가속, 직진 시에 여기 스터드에 걸리는 그 잔디가 끼면서 생기는, 그립성은 높은데, 문제는 방향 전환이죠. 방향 전환할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블레이드 타입인 경우에는 자연적인 잔디, 그 트위스트에서 잔디를 씹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전환에서는 이 블레이드 타입이 불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현대 축구화의 이제 개발 하나의 추세가 뭐냐면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가던 형태의 지나친 이미지 그립성을 완화시켜줘서 자연스러운 360도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원형 형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 아식스 울트라자 같은 경우를 보면 전면부에 지금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있고 여기 조그맣게 보조로 지금 두 개의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원형으로 그 방향 전환성은 빠르게 하되 그 다음에 일정한 그립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들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울트라자나 어퍼는 뭐 제가 사용하기에는 이 앞쪽이 약간 너무 타이트한 이런 거에서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이 솔플레이트의 그립성이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축구화는. 그니까, 그, 굳이, 천연한드가 아닌, 뭐, 잘,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인조구장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축구화다. 물론, 뭐, 저희가 좋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축구화 갖고 있는 라스트와 개인의 종착이 잘 매치가 되는 경우가 우선 전제가 돼야 돼서,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좋은 축구화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SG는 뭐 부덕이 제가 여기 지금 샘플이 그 월드컵밖에 없어서 근데 이 나사로 돌려서 그 다음에 교환하는 방식은 뭐 여러 형태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그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블레이드 타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형 타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아디다스 나이키에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듯이 카본형이 들어가 있는 형태 카본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그것도 축구화에 아마 그 아웃솔 플레이트에 탑재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축구화는 어퍼를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턱을 이런 식으로 길게 만들어서 롱턱으로 만드냐, 폴드업으로 아니면 쇼턱.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번거롭고 불편하게 덜그덜그러니까 쇼턱을 만드느냐. 제가 갖고 있는 요 그 인젝터 모델 여기 2002년 전호자구 입혔던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쇼팅이 아닌데 제가 잘라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건 2016년형인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예 텅을 잘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요 제품에서는 이제 축구화도 무겁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텅을 잘라내서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쇼팅이 되어버리는 케이스인데 쇼팅이 돼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폴드오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폴드오버 형태의 턱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바란 442처럼 폴드오버로 되어 있는 거가 이런 식이면 이렇게 흔들리죠. 고정시켜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흔들리는 것들이 불편하거나 이제 신경이 거슬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두 개 그 매직 테이블 통해서 찍찍이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면 경기 중에 이게 움직이질 않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축구화 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끈은 어떤 분이 끈 매는 법이 풀려나가지 않게 매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 짤막하게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보통의 이제 기존 전통적인 축구화들은 이 끈 묶는 부분이, 흰색 잘 안 보이는군요. 예.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어떤 축구화들은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대칭이라고 부르고 이게 센트레이스 방식이라고 한 가운데 되어 있는 거 센터에 들어가 있으면 센트레이스 이게 그다음 비대칭 레이스 옆으로 들어가 있는 거. 물론 옆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발 모양이 위에서 봤을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그렇죠. 안쪽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경사과정인데, 그 경사과정이었을 경우에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이 턱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죠. 경기 중에 보면.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가끔 보면 선수들이 이 턱을 이렇게 다시 올려놓거나 경기 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고, 백흠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이렇게 경기하다가 프리킥 차기 전에는 이 턱을 다시 위치로 만져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텅을 아예 처음부터 이쪽을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서 옆으로 가 있게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 키킹하는 면적 뭐 인스텝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제 컨셉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던 게 뭐 비대칭 레이스 방식 아니면 그 센터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그 정도면 그 축구화의 파트별 이제 기능적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예. 정리를 하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퍼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텅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텅도 이제 롱 텅이 있고, 그 다음에 숏텅이 있는데, 숏텅인 경우에는, 텅 자체가 이제 위까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 정도 올랐을 경우에만 이걸 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뭐, 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족부를 커버하는 부분이라고 하고. 최근에 나오는 일부 축구화들은 아예 텅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고, 이런 거는 지금, 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X 같은 경우는. 그냥, 어퍼가 다 상단 부분, 저 바로 전체적으로 래핑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바로 주어주는 끈이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턱일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축구화의 안쪽, 발이 엔트, 요 발끝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톱박스라고 부르는 요 안에 공간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족부, 여기서 가장 축구화의 양쪽에 넓은 부분이 중족부, 볼헤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힐. 이힐 안쪽에 요 힐을 이렇게 지지하는 요 부분이 힐 카운터. 그 다음에 안쪽에 힐을 고정시켜주고 있는 작은 플라스틱이라는 고정 장치들을 힐컵. 그 다음에 힐컵은 이 힐컵이 슈즈의 어퍼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인터널. 그 다음에 방식.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으면 익스터널 방식. 그리고 요 안쪽 축구 안쪽에 있는 요게 인솔. 흔히 이제 중창,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바닥에 해당되는 게 미드솔. 미드솔은 축구화 가죽과 그 다음에 아웃솔을 결합시킬 때 필요한 장치. 그리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위에 이런 형태의 인솔로, 아웃솔이나 스터드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축구화는 바닥이 전체가 솔인데, 요 솔에서, 이 아웃솔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소재가 달아있는 부분. 요 스파이크 형태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스터드라고 부른다. 예, 이제 그 정도가 축구의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축구가 끈을 묶는 부분이 가운데 있으면 센트레인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옆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이게 이제 비대칭 방식이다. 우리 이렇게 흔히 분류를 할수 있고요. 그뭐 오픈은 소재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연 가죽, 뭐 인조 가죽, 그 다음에 니트. 근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니트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말한 텐션 테이프 같은 소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븐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인조 가죽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조 가죽이라는 건 대부분 파이버예요. 섬유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그 섬유를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니트라고 부르는 거는 한개 실, 긴 실을 그대로 다 전체적으로 이 어퍼를 짜서 만들게 되면 그게 니트가 되고, 니트의 장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축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통기성이 있을 수 있고, 직조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무게를, 천연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장점. 실을, 얇은 실을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퍼를 형성할 때 이제 우브니트라는 텐션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그 천으로 만드는과 동시에 천의 어떤 그 신축성을 이용해서 거기에 엘라스틴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발을 잘 감싸도록, 왜 우리가 압박붕대를 감듯이.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네메시스가 갖고 있는 이 밴데지 방식이었죠. 이 밴데지 방식으로 만드는, 뭐 이름은 어질리티 밴데지지만 실제로 이제 어쨌든 컨셉은 기본적으로 밴데지 형태라는 거, 반창고나 이제 압박붕대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최근 축구화의 동향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설명드릴 수, 이너 라이닝의 이제 소재들. 이너 라이닝이나 이제 아웃솔 플레이, 인솔에서 소재가 최근에 하나의 이제 트렌드는 그 스웨드 형태입니다. 스웨드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물에 강한, 물에서도 일정한 마찰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보통 유럽에서 그 그라운드가 젖은 환경에 축구가 젖게 되면 우리가 넌슬립 삭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젖은 그라운드에서. 근데 넌슬립 패드 장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트루센스가 대표적인데, 그 자체가 이제 인조 스웨드 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그 인조 스웨드 형식을 축구화 자체에서 구현하는 게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웨드 타입의 집 소재들이 이제 각 브랜드에서 축구화들마다 다 사용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화의 저 전반적인 이제 부분과 명칭 이런 건 아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축구화의 뭐 이런 미주노에 대한 럼버드 라인이라든지 아디다스 들어가는 삼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마 들어가는 폼스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축구하는 형태 지지해주는 장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 가죽만 처리했을 보다 이렇게 푸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가죽이 다 덧대 있거나 그다음에 폼스트립이 형성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이 축구화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거나 하는 데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자인이 요소가 아니라 최초로 나올 때는 그런 기능적 요소를 갖고 나왔다는 거. 여기 보면 엄브로의 대표적인 A자형 지지대 형태죠. 이런 것들도 다 축구화의 좌우 흔들림을 막아주는 서포팅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라는 것. 부분. 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화의 전체적인 축구화 하나를 형성시키고 있는 각 부분들의 명칭 그리고 각그 축구화들의 그 부분들이 갖고 있는 기능적 특성, 기본적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또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이제 파트별로 명칭 그리고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